얼마 전 50대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그 가해 운전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배달 기사들이 탄원서 1,500장을 들고 검찰을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엄정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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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탄원서 1,500장을 든 배달기사들이 검찰청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3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으로 50대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한 겁니다. 배달 노동자에게 도로 위는 작업장입니다.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마치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배달기사들은 음주운전 차량이 덮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합니다.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시에선 신호 대기 중이던 배달기사가 만취 상태의 10대가 몰던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지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몸 상태 자체가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안 됩니다. 생계활동을 지금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달기사들은 그러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윤창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실제 형량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 양형 기준이 징역 10년인데다 합의나 공탁이 이루어질 경우 감형을 받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한 스쿨존에서 9살 소년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의 경우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음주운전은 과실범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술을 먹는 것 자체가 음주운전에 고의가 있잖아. 그래서 고의범으로 형량을 강화시켜야지. 또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자가 원치 않는 공탁을 하더라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는 재판관 행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SBS 이태원입니다.